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120년이 또한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두루 다녔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때문에, 또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갔던 천사들이 남자들로 보이고 그들과 그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상관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놀랍게도 존 파이퍼, 이런 복음주의, 전통주의 그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사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 힘을 가졌던 아담의 후손들 중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 중에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명은 화려하거든요. 문명은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고는 그들의 화장술이나 이런 것들에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그 두발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부리와 쇠를 만드는 대장장이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 다시 한번 나오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들 눈에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럼 그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후손이었는가?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홍수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8명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뭐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그냥 키 큰 사람들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평균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사람의 지금 젊은이들의 평균은 174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은 16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저 서양의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키는 185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사회를 보면 거인들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몸이 크고요. 키 큰 사람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그런 유전적인 역할을 유전적인 것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120년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홍수 이후에도 노아도 그의 자손들도 오래 살았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보다는 오래 살았습니다. 수명이 확 줄기 시작했던 것은 모세 시대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세 때는 평균이 70세였는데 그럼 120세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한 견해는 120세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이 12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기 전에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는 네피림은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무기를 사용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120년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견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견해를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에노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기 전에 사람을 그렇게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들은 다이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자연이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만든 아름다움에 자꾸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